안녕하세요. 구름이의 올라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줄 나누어 엮기부터 시작할게요. 매끼 돌리기가 여기에서 끝났어요. 처음에 추가했던 사리대의 반대편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추가했던 사리대가 있죠? 그 사리대의 반대편 날대가 시작점입니다. 시작 날대를 테이프로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매끼 돌리기가 아래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시작은 위입니다. 날때는 무조건 두 개씩 나누어 주세요. 최대한 벌려주시고 사리대가 위로 지나가요. 처음 시작은 위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누어 주고 사리대가 아래에서 올라옵니다. 최대한 벌려주고 사리대가 위, 그 다음 날때도 최대한 벌려주고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교차해서 번갈아 가면서 지나갈 거예요. 최대한 벌려주고 아래, 최대한 벌려주고 위, 아래. 날때가 한 줄 남았을 때는 옆에서 한 줄 가져와서 두 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위, 날때를 최대한 벌려서 아래로, 날때를 최대한 벌려서 위로, 처음에 추가했던 사리대는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뒤로 걸쳐지게 보이지 않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또 한 줄이니까 옆에서 한 줄 가져와서 아래, 날대를 최대한 벌려서 작업해 주세요. 날대는 무조건 두 개씩 나누어 주시고 위아래로 번갈아 엮어주시면 됩니다. 시작점에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아래로 갈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날대를 벌려주시고 사리대를 원의 중심 방향으로 밀어넣듯이 사리대 사이에 간격이 없도록 촘촘하게 엮어주세요. 날대는 최대한 벌려주고 사리대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당기듯이 왼손 검지로 누르며 작업할게요. 항상 날때는 두 개씩 나누어 주시고 간격은 최대한 벌려주세요. 사리때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살짝 당기듯이 왼손 검지로 눌러주세요.
다시 시작점에 돌아왔어요. 어느 정도 날때 간격이 벌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위아래 계속해서 엮어 나갈게요. 이렇게 위아래 엮는 것을 막엮기라고 합니다. 만약 사리대가 촘촘하게 엮이지 않으면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돼요. 그럴 때에는 다시 풀러서 엮어주시면 됩니다. 사리대 사이 공간이 없도록 촘촘하게 엮어주세요. 계속해서 엮어 나갈게요. 사리대를 원의 중심 방향으로 왼손 검지로 누르면서 당기듯 엮어주세요. 사리대를 원의 중심 방향으로 왼손 검지로 누르면서 당기듯이 촘촘하게 엮어주세요. 사리대를 원의 중심 방향으로 왼손 검지로 누르면서 당기듯이 작업해주세요. 사리대를 원의 중심 방향으로 왼손 검지로 누르면서 당기듯이 엮어주세요. 세로 날대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도록 조정해주면서 작업해주세요. 직경 6cm까지 엮어주세요. 사이즈 체크할게요. 6cm까지 엮기가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줄 한 조로 나누어 엮기와 막엮기를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원단을 더해서 엮고 직경 9cm까지 엮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